오늘 우리 주요 당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같이 모였습니다. 마음 든든하고 또 새로운 용기도 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분한 분이 저와 함께 우리 당의 혁신과 통합을 이끌어갈 소중한 주역들이십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협업의 네트워크도 잘 구축해서 최상의 결과물들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향후 목표는 총선 승리와 정권 창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당면 목표가 이번 4.3 재보궐선거 승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두 곳밖에 되지 않는 그런 미니 선거라고 해도 이 정권의 좌파 독재를 심판하는 중요한 선거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선거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두곳 모두 이겨야 하고 그냥 이기는 것을 넘어서 압승을 거둠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자유한국당의 앞으로의 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켜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통영 고성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가 많이 커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는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무너져가는 경제를 다시 살리고, 마음 편히 직장 다니고, 또 장사하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장성한 자녀들은 잘 취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들 바랐습니다. 그렇게 될수 있도록 제발 우리 경제를 좀 살려달라 하는 이야기들이 한결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정권은 경제와 민생을 살려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치공학적인 좌파 야합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선거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좌파 홍위병 정당을 국회에 대거 진입시키고 이를 통해서 좌파 독재 정권을 연장할 국리만 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패스트트랙에 얹겠다고 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그 속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때 울산 경찰은 어마어마한 수사 조작극을 벌여서 우리 당 후보를 낙선시켰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끝이 났지만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지기는커녕 조작극 공로를 수사권으로 보상하겠다는 것 아니냐? 다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로 온 국민이 불안한데 공수처까지 만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서 반대 세력을 짓밟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정권의 이런 좌파 독재를 막아내려면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가 압승을 거둬서 국민의 무거운 심판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와 민생에 당의 총력을 집중해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실효적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경남에 상주하면서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 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번 재보선 완벽한 압승을 거둘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틈나는 대로 경남 보궐선거지를 찾아서 선거를 지원해 주시고 우리 당의 압승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